야, 너 자랑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해. 그건 내 생각이고. 알았어, 알았어. 뭔 말인지 알겠지만. 안녕하세요. 저는 빼마 장기하입니다. 한물 같지만 즐겁게 지내는 연예인 하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마포구 섹시 보이스 인기 가수 카더가든입니다. 반갑습니다. 외로운 사람들 세 명. 외로운 남자, 싱글 남 세 명 이런 거 아니에요? 셋이 뭘 같이 출연하고 하면은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희아 형이 일단 또 했었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마침 이렇게 좋은 기회가 있어가지고 같이 출연하게 됐습니다. 야, 되게 연예인 같이 얘기하더라. 왜 이렇게 왜 그러는 거야? 이렇게 맛있는 거를 같이 먹을 기회가 생겨가지고 양고기 오마카세 쭉 나오는 건데 근데 이게 배부르다고 왜 자꾸 주냐고 그래서 말을 너무 배부른데 하면서 화를 그렇게 내더라고. 짜파게티를 한번 고기를 넣어서 끓여주시는데 너무 맛있어 보이죠? 짜파게티를 끓이네. 약간 이렇게 뭔가 쭉 가야 되는데 또 올라가는 그런 거 있잖아요. 양을 너무 많이 먹어서 양이 된 것 같다고 하시는데 몸의 절반 이상이 양으로 구성된 것 같다. 근데 너무 재밌었어가지고 카더가든이 이제 지금 지구에서 양평형이 제일 웃긴 사람인 것 같다고. 한국에서는 제일 웃기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배부른다. 묘한 케미가 있더라고요. 술자리 갔었던 것 중에 제일 재밌었어요. 그때 거의 아침까지 제가 남아 있었던 적 거의 없었거든요. 4-5시 정도까지 계속 먼저 얘는 먼저 가고. 네 맞아. 오히려 그날 내가 먼저 갔다. 이하랑 이제 마무리로 이제 즐거운 그렇게 배부르다 그렇게 배부르다 하시다가 나중에 역시 마무리는 국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네. 꺼지는 게 좀 빠르더라고요. 빨리 좋은 음식이라 소화가 빨리 됐던 것 같아요. 저 사진이 라방 제가 했을 때 가든이가 들어와가지고 네네 근데 죄송한데 어쩔 TV 어쩔 빼마 내가 빼방 망은이거든 나는 어쩔 내근이 멘탈이 나와가겠다 갑자기 팬분들이 위로를 하기 시작하는 거 우리 오빠 절대 지켜 이러면서 아니 저 괜찮아요 괜찮다고 할수록 내가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근데 제가 최근에 이런 거 중에 되게 독한 거 한번 들어본 적 있어요. 누가 나한테 어쩔 관이라는 거야. 원하는 거를 하고 싶을 때 원하는 대로 행동할 수 있으면 좋아요. 자고 싶으면 자고, 먹고 싶으면 먹고. 아무도 뭐라고 안 하는 게 되게 좋은데 자기를 관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그런 거 다시 느끼는 그런 순간들이 많죠.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걸 다 자기한테 다 더 오니까. 딱 그날의 기분에 따라서 기분 좋은 날은 정말 이 모든 시간을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반면 기분 약간 안 좋은 날은 도대체 뭘 해야 되나 약간 그런 술 애매하게 먹고 딱 들어갔을 때 걔도 그럴 때는 짖지도 않아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 형은 약간 외로운 걸 별로 아니 안 탈 것 같은데 걔 외로워. 너무 행복하게 받아가시네. 아, 갑자기 눈물이 나려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토요일 날 뭐 주말에 이제 또 시끄러운 데 가서 DJ 하고 막 이러니까 집에 가면 막 갑자기 조용해지고 귀에 막 이명이 네, 이게 되게 외로워요. 외로울 때가 많죠. 근데 외로울 때 많죠. 이거 약간 이거 짝대기 한번 해볼까요? 하나 둘 셋 하면 하나 둘 셋 난 아무도 없네. 하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담아서 결혼은 요새는 한 80% 정도 진짜요? 뭔가 같이 즐겁게 지낼 수 있는 그런 파트너 같은 그런 분이 있으면 좋겠고 저는 상상을 되게 많이 하게 되는 축가 불러러 가고 쭉씩 진행되는 걸 보면서 나는 결혼하면 어떻게 할까? 항상 할 때가 좀 많아요. 일본이죠. 일본인인데 제가 가끔 일본인이라고 말하면 좀 실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왜 실망해요? 모르겠는데 일본이셨군요. 이러면서 막 뭐 한국 분이 왜 일본인 같은 이름으로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하신 줄 아는 거예요? 네, 하신 줄 알고 일본이죠. 일본인인데 저기 양평이니까 선이랑 동호의 평자니까 썬더피스. 썬더피스 괜찮아요. 아 멋있어요? 슈퍼히어로의 이름 같은 느낌인데? DJ로 바꿔야겠네. 디제이 썬더피스. 부캐로 약간 장르 다른 걸로 테크노 같은 걸로. 네. 아, 정말 그 뭐 댓글도 계속 달리지만은 그냥 제가 뭐 사적으로 만났는데 좀 나이가 어린 분들이나 이런 분들 진짜요? 진짜 자취를 안 그럼 어떻게 만드셨어요? 이렇게 계속 물어보세요. 근데 제가 사고라 커피 냈을 당시에 모든 매체와 인터뷰에서 다 얘기했거든요. 좀 구식 생활관이라 가지고 실제로 노란
장판이 깔려있어. 마시다 남은 콜라를 무심코 먹었는데 담배꽁초가 목에 걸려가지고 거울에도 모기를 누가 때려잡아가지고 피가 번진 자국을 내가 봐서 그거를 한 거고, 앨범 낼 때마다 싸구려 커피는 탑시를 안 해보시고, 3집 내도 똑같은 질문, 4집 내도 똑같은 질문. 근데 저는 하실 때마다 기분이 나쁜 질문은 아니에요, 솔직히. 계속 받아도. 왜냐? 그게 오해고 제가 떳떳하기 때문에 내가 모르니 거짓말로 뭘 노래를 만들고 이런 게 아니다 보니까 이런 해명하는 거 자체가 반복해도 괜찮아요. 근데 그거는 진짜 질문을 많이 하긴 하세요. 본인들 의견도 많이 내셨어요, 그 당시에. 부러운 마음을 단어적으로 표현을 한 거다. 장기하 정도는 부러운 게 있겠냐.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제가. 왜 부러운 게 없을 리가 없잖아요, 제가. 사람이 미치지 않고서야 누군가가 부럽다는 거는 사람이 어떤 상황에 처했던 순간에 다 있는 거니까. 부러운 거 있어요? 요즘 부러운 거. 야, 너 그렇게 물어본 거 생각? 아, 진짜 없나? 부러운 게 없을 리가 없잖아요, 제가. 카더가든이랑 결혼하는 법. 카더가든 왜 이렇게 멋있죠? 심지어 섹시하네요. 자세히 안 보면 진짜 섹시합니다. 카더가든이랑 결혼하는 법 좀 알려주세요. 그는 쉽게 가질 수 없습니다. 저는 뭐 꿈을 일본어로 꾸나요. 어머니 좀 궁금하긴 하네요. 그거 진짜 많이 물어봐요. 때마다 다르다. 애들 한국에 있으면 진짜 한국어로 꾸게 되고, 일본에 가면 일본어로 꾸게 되고. 이렇게 꿈속에 있는 두 인물이 한국어로 말하고 일본어로 대답하는 근데 거예요? 설명할 때가 있어. 설명하는데 안 통할 때가 있어. 산재는 일본어로 하고 있는데 저는 한국어로 하는데 전혀 안 통하는 그런 것도 본 적이 있어요. 이게 달리고 싶은데 물속에서 뛰는 것처럼 뜻대로 안 되는 아니, 거랑 비슷한 거 얼마나 웃겨요, 이거. 이 에피소드가. 진짜 깨면 이렇게 깨면 너무 힘든 거예요, 그게. 일본이셨군요. 저는 저 간장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가지고. 맞아요, 얘기한 적이 있어요. 제 냉장고입니다. 술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이게 아 그러니까요. 해장용으로 굉장히 좋거든요. 아 이게 청간장이라고 해가지고 막 이거 마치 진짜 광고하는 것 같은데 관련이 없고요. 술 먹은 다음 날 뜨거운 물을 이제 정수기에서 한 컵을 받아요. 이거를 적당량을 넣고 거기다 후추를 넣고 일본 고춧가루 있죠, 시치미. 그거를 살짝 넣어가지고 슥슥슥 저어가지고 이렇게 먹으면 약간 멸치로 우린 국물 같이. 그거 한 잔 다 먹고 나면 그 해장이 맛있죠. 저거 맛있겠어. 저거 사야겠다. 너도 되게 좋아할걸? 네. 이거 같은 경우는 단속이 돼 있는 거예요. 아, 단속란? 이거 봐. 너무 좋아하잖아. 단속란을 먹고 싶어. 날계란밖에 없으면은 아, 몇 분을 해야 반숙이지? 정확히 최적의 온도에 저게 다 써있잖아, 설명이. 완전 충격적인데, 나는?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것들이랑 비슷한 거, 그런 거. 비슷한 거죠? 건데, 퀄리티가 좋아요. 얘랑 같이 먹으면 되겠네, 주먹으로. 그러니까 이거 하나면 해장이 된다니까? 요거를 저기 물에 탔잖아요? 후추랑 고춧가루만 쳐도 괜찮은데. 이거를 이제 다져가지고 살짝 넣으면은 고급지죠. 그냥 먹어도 되지만 파를 송송 썰어가지고 넣으면은 뭔가 잘 먹고 있다는 느낌. 이게 약간 디테일을 잡아주는 파 같은 사람이 되고 싶네요. 파 같다. 파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고. 네. 대단하십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트러플 한 소스인데 재영 형이 알려줬어요. 처음에 배달로 타코를 시켜가지고. 아하. 근데 타코에 일반 핫소스를 뿌릴 수도 있지만 이거를 뿌리면은 진짜 맛있어. 아주 매운 건가요? 아주 맵진 않아요. 더 매운 게 있고 덜 매운 게 그 종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형이 진짜 좋아하실 거예요. 약간 확실한 느낌? 이거를 이걸 치고 안 치고가 확실히 다른 느낌이에요. 그냥 핫소스가 훨씬 진하네. 진해요, 좀. 피자 한번 먹어도. 맞아, 피자. 남미 스타일이라고. 타코랑은 진짜 잘 어울려. 그런 느낌이야. 되게 좋아하는 스타일이야. 넷플릭스 보면 이제 셰프의 테이블이라는 다큐멘터리 시리즈 있잖아. 채식 요리가 너무 맛있어 보이고 그 시기에 채식에 되게 꽂혔었어요. 채식이 진짜 좋은 거구나. 그때 자주 먹었던 게 연두부예요. 제가 약간 추억이 있는 게 너는 군대 있을 때 그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꼭 아침에 가끔 연두부를 이렇게 퍼가지고 양념장을 이제 같이 줘가지고 그걸 비벼 침에 넘어가는. 군대에서는 아침에 이제 우유가 나오는데 그걸 우유를 빵 먹으면 그냥 너무 화장실로 또 가게 되죠. 아, 그렇지. 그날이 상쾌하게 시작이 되고. 두유 종류를 좋아하는데 완두콩으로 만든 음료인데 제가 딱 좋아하는 당도거든요. 나는 왠지 100% 맛없을 것 같은데. 그냥 너는 안 좋아할 수도 있어. 저는 두유를 안 먹어서. 아 정말? 네. 마일드한 초코 음료? 주세요. 맛있어. 괜찮지 않아요? 되게 괜찮은데? 대띠 맛이네요. 깔끔하다. 끝맛이. 사실 뭐 전혀 두유 아니네.
아, 나 이거 너무 좋아, 진짜. 이것도 술 먹고 먹으면 좋겠네. 아, 그렇지. 그슬이야, 결국. 저거 좀 많이 본 것 같은. 이거야말로 너는 안 좋아하겠다. 벌써 표정이. 전혀. 렌틸콩을 좀 삶아가지고 양파를 잘게 다지고 올리브오일을 첨가를 하고 소금, 후추 간하고 해가지고 밥과 죽의 중간 정도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먹으면은 이게 약간 별미거든요. 이것도 채식에 꽂혔을 때 엄청 많이 먹었었고 이거는 아우 우리들의 아소키친. 아소키친이라고 저희 친한 친구 부부가 하는 걔네들한테 얘기를 안 하고 사봤어요. 맛 없으면 아무데도 얘기 안 하려고. 아 근데 먹어봤는데 식당에서 먹는 맛 그대로 나더라고요. 약간 그런 느낌. 느낌인 건가요? 메쉬드 포테이토 같은 메쉬드 포테이토보다도 더 감자 맛이 많이 나죠. 간은 좀 돼 있고 간은 따로 할 필요가 없어요. 아 따로 필요 없어요. 완전 별미로 먹고 싶다. 그럼 이걸 쳐서 먹어. 아 그렇군. 해보진 않았는데 무조건이지 이건. 근데 이거 자체로 맛있어요. 우유랑 감자 스프. 아 요거 이건 우유랑 감자 스프는 이거 괜찮았어? 네 저거 맛있는 거. 나도 우유 되게 땡기네. 그거 너무 좋은 것 같아. 예뻐요 포장지가. 그러니까 뭔가 예뻐야 돼. 장기하의 냉장고는 효율적이다. 저는 이제 보니까 메인에 뭔가가 있고 한 단계 올리는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을 좀 드는 것 같아요. 제 냉장고는 그냥 손이 가는 것으로만 가득 찬 냉장고. 아, 일본어가 커리 캔은 인스타에 올리셨었잖아요. 아, 맞아요. 네, 맞아. 네. 거의 트레이드 마크인데. 제 냉장고입니다. 네. 자 일단 태양의 마트자 훌륭한 음료죠. 아 아십니까? 제가 이제 좋아하는 거고 칼로리 제로 칼로리. 신경 좀 쓰시는 거예요? 그럼요. 이제 또 그런 거 신경 써야 되죠. 그리고 이거는 컵에 넣고 전자레인지에 살짝 돌려 따뜻하게 해서 마시는 것도 되게 좋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본인 컨디션을 되게 잘 챙기셔.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이거는 아, 형도 두부가 있네요. 아 두부. 간식을 먹고 싶거나 아니면 배가 너무 고파서 잠이 안 올 때 이걸 그냥 까서 간장만 살짝 뿌리고 그냥 먹고 있어요. 아 아예 안 데우고? 네. 어. 일본에서 그렇게 자주 먹거든요. 아 그래요? 히야야쿠라고. 히야야쿠. 저보다 히야시 할 때 히야한 거. 네 히야 맞아 맞아. 스피 캔 카레 파우더. 굉장히 오래된 느낌이죠. 95년에 한국에 왔을 때 처음 먹어본 카레가 완전 노랬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 다른 거야. 아, 이거 색깔 진하구나. 네, 네, 이건 색깔 진하고 집에서 카레를 만드실 때 뭔가가 이게 일본에서 먹었던 카레랑 다르다 라는 생각을 하셨을 때 향신료처럼 넣으셔도 돼요. 아, 향신료처럼? 네. 근데 이게 굉장히 강해서 바로 그 맛이 나요. 아, 너무 궁금한데? 진짜 잘 만들었어. 아, 끼꼬만. 끼꼬만 뭐 일본 음식을 좀 아시는 분들이면 끼꼬만이라는 회사를 또 아시죠? 또. 저 제품 정확히 사본 적 있어요. 아, 그래요? 회간장이잖아요, 회간장. 예를 들어 잠치회를 시켰다. 일단은 잠치회를 즐겨 먹고 밥을 먹어야 돼요. 이거에다가 잠치를 담은 걸 아~ 담은 걸 이제 꺼내서 저는 밥 위에 얹어서 초밥처럼 먹는 거예요. 덮밥. 덮밥. 아, 네. 저거 해봐야 돼요. 이건 마음이 동하시는 분들이 꽤 있을 것 같은데. 네. 이건 뭐 누구나 아시는 또 사리곰탕. 사연이 제가 한국말을 공부하는 가장 큰 그 계기가 된 게 안 매운 거 먹으려고 한국말을 배우게 된 거예요. 해장을 할 때 모든 게 다 빨간색으로 이렇게 쫙 있으니까 딱 보이는 흰색 딱 잡게 되는데 아무리 봐도 맵지가 않을 것 같은 그 구하기가 뭐야 이거? 이건 죽순조림. 죽순조림? 죽순조림? 일본 라면집에가 아니라 그 위에 죽순조림. 이거 뭐라 그러죠? 일본어 게 멘마. 멘마, 멘마. 이게 죽순조림 중에서도 가장 부드러운 아... 그 죽순의 맨 그 윗부분만 보여주세요. 고급? 좀 비슷한 그럴때가 좀 있겠네요. 네, 네. 서민으로서 가장 고급한 멘마. 더 비싼 건 있겠죠. 뭐 중국에 가까운 훈제가 먹는 이런 것도 있겠지만 이건 뭐 모든 사람이 그렇지 않아요? 아, 저건 세계사회죠, 세계. 설명이 필요 없는데 팔도 비빔면 꿈 같은 그런 음식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 먹으면 부족하고 근데 두 개 먹으면 뭔가 먹고 나서 하, 두 개 먹어버렸네 그런 느낌의 맛이야 뭐 설명이 필요 없는 아, 설명할 필요 없어. 비빔면의 기준이죠, 기준. 국민식 같은 그런 느낌의 국민식. 자, 신 세 개가 들어있는데 가끔씩 보면 붙어있어서요. 하나를 먹는 것 같은 거예요. 세 개를 먹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 또 까고 계속 붙다가 금방 없어요. 금방 없어지겠네. 금방 없어요. 조심해야 되는 그런 것 중에 하나죠. 카레랑 멘마 직접 맛을 본 적이 없어가지고 하나. 저도 이 카레랑 오랜만에 보니까 반가워서 사리곰탕도 좀. 양평형의 냉장고는 확실한 냉장고인 것 같아요. 모든 게 확실해. 한국과 일본의 교두보 역할.
냉장고계 외교관. 한국인데도 일본 맛을 좀 먹고 일본 음식인데 한국 맛을 좀 먹는지고 한일 교류 같은 그런 느낌을 양쪽에서 파는 야. 걸로 본인이 이렇게 포장하네. 이거야말로 확실한데 논란의 여지가 없는 카더가든. 이거는 제 냉장고입니다. 일단 항상 사두는 거 여기 똑같습니다. 이거 양평이랑 우연히 겹친 거야? 네, 저 이거 먹은 지가 좀 오래됐고요. 근데 일본에서 파는지는 몰랐어요. 네, 일본에서 팔아. 코카콜라에서 만드는 음료인데 코카콜라 행사 갔다가 몇 박스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또 많이 먹고. 둘 다 이걸 좋아하는 거야? 물보다 더 많이 마셨고요. 술 뭐 이게 종이별로 사놓진 않고요. 이것도 물보다 또 마셔요. 뭘 더 많이 마셔요? 아 모르겠어요. 저는 심지어 안주를 잘 안 먹어서 소주 한 모금에 이거 한 모금 야 이런 식으로 네, 많이 그렇게 먹는다니까. 먹어요. 앞서 두 분의 페어링과는 좀 다른데 얘네 둘도 짝꿍입니다. 야. 그리고 뭐 혼자는 술 좀 안 먹고 친구들 집에 놀러 왔을 때 소주 사러 나가야 귀찮잖아요. 그래서 4병 정도는 집에 항상 냉장고에 어차피 먹을 건데. 네. 저는 음식 잘, 거의 안 하는데 유일하게 제가 카레랑 떡만둣국을 먹어요. 야, 근데 이것도 겹쳤어. 같은 회사야. 이 브랜드만 시킨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팔더라고요. 그래서 두 개씩 마련 시켜가지고 먹어봤는데 다 비슷하더라고요. 저는 카레 또 만들 때 고기랑 스팸을 같이 넣어요. 고기랑 스팸? 야 양파, 감자, 스팸, 고기만 이만큼 막 고기랑 소고기를 넣는다는 거랑 비슷한 건 뭐야 이게? 베트남 고춧가루인데 틈새라면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매장에서 먹는 거. 시중에 판 틈새라면이랑 맛이 완전 달라요. 그 매장 맛을 내는 게 베트남 고춧가루. 말도 안 되게 매워요. 근데 저는 그게 좋더라고요. 아크바 이거 홍차예요. 뭐냐면 홍차를 마셔, 네가? 덩케르크 영화에서 보면은 중동이랑 해리 스타이스가 전쟁 도중에 식빵에 잼, 딸기잼 발라서 홍차 하는데 영국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먹는데요. 영화 보고 단 음식이랑 우유랑 먹으면 입 안에서 섞이면서 나는 맛이 있는 거잖아요. 얘들도 그래요. 페어링이지 페어링. 이게 이렇게 되나? 그 영화를 보고 저한테는 약간 사연이 그러니까 멈추고 바로 사러 갔어요. 뭐 영화나 이런 걸 보면은 너무 먹고 싶어요. 영화 재밌을 것 같아요. 영화는 그렇게 재밌지는 않은 것 같은데 제가 예전에 이거 많이 먹었었어요. 홍대로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돈이 없어가지고 좀 많이 먹었는데 요새도 이거만한 컵라면은 없는 것 같아요. 아 맞아. 못 이겨요. 건강에 안 좋다고 하긴 하는데 저는 이 용기가 좋거든요. 환경 호르몬 맛이 있는 네. 것 같아요. 그리고, 그리고 저는 이거 면이 가늘어가지고 빨리 익어요. 맞아요. 물 끓여서 안 하고 정수기에 있는 85도짜리 물로 하면은 약간 천천히 익어요. 그래서 그걸 좋아해요 저는. 군대 있을 때는 이게 한 달에 막 두 개씩인가? 보급으로 나와요. 후임들한테 요거 몇 개 좀 달라고. 마음이 좀 미안합니다. 저는 배가 너무 고프면 라면밖에 생각이 안 나요. 저는 라면 무조건 두 개씩 먹거든요. 짜파게티 이런 건 세 개씩 먹고. 우와. 여기에 아까 뭐 기아형처럼 손절대파. 손절대파가 아니라? 손질대파. 그리고 솔직히 얘 혼자 사는 사람들은 송송도 아니에요. 가위로. 가위지, 가위. 이렇게. 얘 무조건. 다음하고 다음날 뭐 먹을까? 이것만 마시면서 밤까지 버티는 거죠. 그날 저녁에 라면 먹는 거. 야 진짜. 이거 그리고 제 술 안주기도 해요. 소주 한 모금에 요거 하나. 형네 집에 뭐 술 마시러 갈 때 소주랑 제가 마실 이유는. 다들 뭐 닭 시키자 뭐 먹자 그러면 이거 그냥 1.5L. 얘도 술 안주예요. 정말 걱정되는 식습관 아니야? 딸기맛 제일 좋아하고요. 레몬까지는 되는데 그 두 개 맛이 없으면 안 사죠. 딸기맛 없으면 좀 섭섭해요. 사실 저는 이런 프로그램하고 정말 안 어울리는 사람이거든요. 카더가든의 냉장고는 큰일이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는 없다. 야, 이거 나 들어야 되나 싶어가지고. 아니 근데 저와 다르다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술과 관련이 없는 게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는 거. 아, 저거 있구나. 영화랑 관련이 있는 거. 근데 얘도 술 먹을 때 마셔요. 따뜻한 차 같은 거 먹으면 술 깨는 거 같고 그렇거든요. 위스키 같은 거. 사실 말은 이렇게 하지만 사실 공감은 다 하는데 하루가 담겨 있다고 해야 되나? 아프타눈티가 있고 아프타눈티 저도 먹고 이거를 딱 그리고 너무 매우면 이거 이렇게 알고 보면 다 연결이 되는 게 루틴이다 루틴. 내 냉장고는 외롭다. 뭐 채워지지가 않아 가지고. 싱글이 편하신 분들은 싱글 라이프를 잘 즐기시고 좋은 만남을 갖고 싶다고 하면 부단히 노력하십시오. 지금 당장 일어나세요. 어디든 가세요.
주돌로들한테요? 장기하 얼굴들 노래 중에 TV를 받네라는 노래 있거든요. 뮤직비디오랑 같이 보시면 거울을 보는 느낌이 들어요. 더 이상 이럴 수 없다. 눈이 시뻘게 질 때까지 TV를 봤네. 저는 50까지 살아보니까 해서 실패하는 후회보다 안 했었던 후회가 더 큰 거예요. 아, 그때 했었어야 되는 내가. 제가 그런 삶을 살고 싶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온 건데 네. 그 결과 싱글가 됐는데 잠깐만요. 아무튼 간에 양평형이랑 좀 비슷한 얘기긴 한데 제가 좀 관심을 가지게 된 DJ가 있어요. 인스타그램 계정을 한번 찾아가 봤는데 일단 비공개 계정이고 나 팔로우하지 마. 나도 아무것도 몰라. 그게 소개 멘트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한 2만 명 정도가 팔로우하고 있더라고. 다른 사람 너무 참고 많이 하지 말고 대단치 않더라도 나한테 최적화된 길을 찾아 나가면 좋지 않을까. 저는 바다가든 열자마자 신과 요리 너무 확 그냥 눈에 그 두 글자가 신과 요리 너무 확 그냥 눈에 띄었기 때문에 라면 먹어야겠습니다. 가서 네, 오랜만에 태양 유통기한은 언제까지 있는 것 같으세요? 저희들의 유통기한이요? 가슴으로 누가 먼저 하나 떠나지 않는 이상은 되겠죠. 저한테는 너무 소중한 형님들이기 때문에 제가 뭐 예의 바르게 잘하면 오랫동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누가 한 명 죽을 때까지 가. 그러면 세 명 조합은 안 되는 거니까. 잠깐만 먼저 가는 게 낫겠네요. 제일 마지막에 남겨주면은 심심하잖아. 이런 말들 하면 죽을 때 뉴스에 나온단 말이야. 그 장면이.